네, 안녕하세요. 매주 수요일 여러분의 근성장을 책임지는 생생근육통입니다. 오늘은 조금 인트로 장소가 다르죠? 왜 다를까요? 자, 맞추는 사람 티셔츠? 저희 오늘은 미리 공지한 대로 운동 방송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또 저한테 이제 운동의 멘토가 두 분이 계시는데 첫 번째 김준호 선생님, 그리고 두 번째 이분이 계십니다. 네. 자, 들어와 주시죠. 안녕하세요. 심사원입니다. 여기 앉아 주시고 잠깐. 네. 자, 마이크 잡으시고 간략하게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아,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열심히 PT하면서 운동하고 돈 벌고 있는 심창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오늘 저희가 방송을 운동 방송을 기획을 했잖아요. 네. 혹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오늘의 포인트가 뭔지 한번 좀 간략하게 설명 가능한가요? 네. 오늘은 뭐 운동 잘하시는 분들보다는 처음에 이제 운동하시면서 어려움 많이 느끼시는 분들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운동 방법을 알려드릴까 하는데 이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하면서 이제 전현득씨를 운동을 좀 많이 시키는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좀 약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오늘 이제 운동을 저희가 미리 공지한 대로 가슴, 어깨 이렇게 운동을 진행할 거잖아요. 어깨는 후면 빼고. 어깨는 후면 빼고. 네, 전면하고 측면만. 약간 되게 클래식한 약간 푸시 풀 레그 이런 루틴에서 푸시. 그죠. 푸시 데이. 제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아, 네. 원래 그러니까 진짜 평소에 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운동을 진행하시는 거죠 오늘? 예. 뭐 제주죠. 네, 뭐라고요? 제주로 좋아하는 거야. 네. 보시고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아, 그 인트로를 제가 짰는데요. 그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지금 맞은편에 제 얼굴이 보이니까 어우. 자, 이거 저희 잠깐 소통 한번 해볼까요? 자, 심씨 중에 제일 몸 좋은 심씨 심창훈 심연도. 아, 심연도 원장님이 조금 더 좋지 않나. 아, 스포츠 회원은? 응? 저희 벌써 뭐 100명이 넘었는데. 100명이 넘었어요? 네. 우리 그럼 운동 바로 시작할까요, 그냥? 네, 하죠. 네, 오늘 저희 운동 첫 번째 종목은 벤치프레스. 자, 벤치프레스가 뭔가요? 벤치프레스 3대 운동 중에 가장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거든요, 이게. 아, 가장 좋아하는 종목이라고요? 예, 요즘에는 아니, 좀 스쿼트 많이 아니에요? 스쿼트는 요즘 네. 지금 시즌이라 가지고 네. 좀 많이 줄이고 있는 중이고. 그냥 하는 거죠, 그거는. 네. 아, 그건 그냥 하는 거고. 네, 뭐 좋아하지 않아도 그냥 제일 잘하는 거니까 보통 합니다. 그리고 벤치프레스는 제가 제일 즐겨하는 운동이고. 제일 즐겨하는 운동이고. 네, 상체 운동 중에 데드리프트보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운동 중에 하나거든요. 아, 그냥 뭐 그냥 가슴 운동 아닌가요? 벤치프레스? 가슴 운동은 맞는데 요즘에는 이게 말이 너무 길어지는데? 아, 괜찮아. 일단 한번 하죠. 아, 그럴까요? 한번 일단 한번 하고 할까요? 갑자기 말이 많아졌어. 저희 또 이게 방송이 켜지면은 아, 또 이게 하고 싶은 말이 많더라고요, 이게. 다음 되시나요? 아니요.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아홉, 열. 지금 이제 연습 세트를 진행하셨는데 혹시 이제 오늘 방송은 정말 헬린이 분들을 위한 방송이잖아요. 오늘 이게 벤치프레스에서 포인트가 어떤 건지 지금 이제 연습 세트를 할 때 벤치프레스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냥 드는 거죠. 드는 거예요. 이거 근데 보통 보면은 네. 이걸 운동을 하시면서 그냥 운동 처음에 하시는 분들이 제가 이제 현장에서 레슨 하고 있고 헬스장에서 근무한 지 좀 됐으니까 이게 보면 벤치프레스 자체 이 바 띄우는 거 자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균형을 못 잡아서. 네. 그래 요즘에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렇고 이제 운동 정보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쵸. 그걸 보고서는 그 흔히 얘기하는 자극 거기에 꽂혀서 네. 쥐어 짜려고 하고 그죠 힘 많이 주고 여기에 이제 힘이 잘 들어가야 내가 운동을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많이 하시는데 네. 실제로 운동할 때 보면 이거 누워가지고 밀었다가 이제 한 세트 끝나고 내려놓고 나면 뭐 가슴 이런 데 체크해보고 네. 그런 동작들을 많이 보거든요. 아, 펌핑이 좀 됐나 안 됐나. 네, 운동을 할 때 이제 흉골 쪽에 이게 힘이 많이 들어가나 안 네. 들어가나 그것도 체크 많이 하시고 네. 그런 걸 잘 해주시려면 기본적으로 이 자세 세팅이 잘 돼야 됩니다. 근데 그 방법을 몰라서 네. 보통 이제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거 보면 선수분들 네. 다른 선수분들 질문들 많이 받고 그럴 때 후위 나간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뭐 이제 견갑골을
뒤로 당겨가지고 그렇죠. 견갑골을 뭐 모아주고 내려주고 네. 이런 동작들을 해야 되지 않냐. 네. 후인한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질문들을 보통 하세요. 저한테 오시는 회원님들도 많이들 그렇게 질문을 하시고 네. 그 후인한강의 개념이 뭐 견갑을 뒤로 쪼아가지고 내려주고 뭐 이런 건 맞는데 네. 거기에 집중하시기보다는 발바닥까지 사용을 해서 발바닥 발도 지면 잘 눌러주고 네. 요 가슴 그냥 살짝 들면 됩니다. 이렇게 네. 들기만 하면 어깨가 자연스럽게 아래쪽으로 내려가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분들은 뭐 이제 견갑 쪽에 기능이 문제가 있다거나 네. 그냥 다른 예외적인 상황이 있는 분들이 계시죠. 네. 일단은 그런 분들은 뭐 기능 회복을 해주셔야 되고 그것까지는 여기서 제가 이제 얘기하기에 좀 까다로운 질문이니까 이 가슴 먼저 들어주고 바벨을 일단 들면 돼요. 그냥 쭉 이렇게 들면 된다는 거죠. 네. 들어서 여기서 이제 이 위치에서 여기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거를 체크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힘이 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움직임이 없으니까. 그리고 보통 빈봉을 하면은 무게가 20kg밖에 안 되거든요. 네. 이 정도밖에 여기 안 실려요. 여기도 다 안 실리죠. 그렇죠. 어깨로 분산되고 뭐 삼두로 분산되고 많이 분산이 되기 때문에 집중도가 높을 수가 없는데 자꾸 그것만 생각을 하셔요. 그 시작 위치가 그래서 자꾸 바꾸죠. 뭐 이런 식으로 바꾸든. 뭐 좀 더 뭐 힘을 줘서 이제 어깨를 앞으로 좀 밀어주든가. 네, 이런 식으로 밀던가.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여기까지 체크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거를 좀 지우시는 게 좋아요. 처음에 하실 지워라. 때. 지워라. 네. 아... 그걸 지우고 이게 어떻게... 가장 최적의 위치가 네. 어깨 위에요. 이 정도. 예. 네, 어깨 이제 손 이렇게 잡으면 안 됩니다. 네. 네. 손은 꽉 잡으세요 항상. 어깨 위에 두고 여기서 조금 더 해주시려면 상하골을 살짝 몸쪽으로 붙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힘이 받는 부위가 이 흉곽 이렇게. 전체로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 정거근 이쪽하고 광배근 이쪽까지 살짝 들어가죠. 오, 네. 땡겨요. 여기서 이제 팔꿈치를 팔꿈치 뾰족한 부분 있죠. 네. 이걸 지면으로 그냥 그대로 잡아 당기면서 내리는 이렇게. 거예요. 그죠. 그냥 뻗으면 돼요 그냥. 쭉. 네. 드는 데 집중하셔야지. 쭉. 하나. 쭉.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하면서 전현덕 씨가 지금 가장 실수하고 있는 게 움직이는데 네. 이게 계속 움직이죠 손목이. 네. 여기서 힘을 뺏깁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걸 똑바로 잡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손을 왜 떨어요? 방송 중이어가지고. 꽉 잡으세요. 네. 움직임 없이 이 팔꿈치만 그죠 그대로 위로 밀고 그냥 쭉쭉 뻗으면 됩니다. 현장 보고 고개를 너무 들면 안 돼요. 셋. 넷. 다섯 가슴 터치해야지.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만 안 내리고. 오. 발이 너무 빠른가? 이걸 일단 들어서 움직이는 거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가슴에 그 강한 자극 이런 거보다는 네. 쉽지 않은데요. 들어서. 지금 운동 대충 한 것 같아요, 너무. 일단 한번 팔 키우시고. 일단 20kg. 저 PT 조교 같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니까. 요새 창우님, 현득님 무게 겁나 치더라고요. 혼내주세요. 아 그거 못하게 하려고 나왔어요. 빨간 모자 갖다 드려야 될 듯. 이거 마구 끼워주세요. 여기 전현득 씨. 연락도 끼워주세요. 저 연습세트 한 세트를 진행을 하고 이제 발바닥 붙이고 네. 체스터 살짝 해주고 바벨을 잘 잡으면 됩니다. 네. 이게 보통 요 사이에 이렇게 밀어 넣어가지고 네. 그냥 잘 쥐면 돼요. 손바닥이 그러니까 완전 일자로 잡는 게 아니라 살짝 꺾어서 뭐 편하면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이 공간에서 네. 이 손목 위쪽에서 바벨이 멀어지기 시작하면은 거기서 또 힘을 뺏겨요. 손목에서 멀어지죠. 떨어지죠. 네. 보통 뭐 척골 얘기 이런 거 많이 하시는데 네. 그런 용어들 너무 많이 알고 계시면 운동하는데 오히려 더 방해가 됩니다.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그냥 엄지랑 검지 사이에 바벨 네. 밀어 넣고 트세요. 엄지랑 검지 사이에 바벨을 밀어 넣고 네. 이 전환을 이렇게 안으로 트세요. 전환을 안으로 그다음에 그냥 손가락 네 개를 찍어 누르면 돼요. 손가락을 찍어 누르고 네. 아, 감싸지지 않고 약간 찍어 누르는 스타일로 가시는군요. 어깨 와야죠. 네.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아 오랜만에 또 같이 하니까 되게 떨리는데요. 10시 하니까는 네. 그냥 떨리는데. 보통 이제 운동 시간이 어떻게 되시죠? 저는 오전에 운동합니다. 보통 한 11시나 12시쯤 이렇게 잡지 말라니까요. 여기 밀어놓고. 손을 회내를 줘야지.
그 다음에 이걸 손가락 네 개로 눌러서 정확히 고정시키고 손목을 이렇게 안으로 꺾으면 안 됩니다. 네. 바벨 띄워서 일단 위치를, 위치는 어깨 위에요. 어깨 위에서 이거 들고 상완 몸쪽으로 살짝 붙여주고 그대로 잡아 내리죠. 네. 하나, 둘, 셋, 넷, 그렇지.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만 내리고. 어우, 확실히 가차 있고 너무 좋아. 이렇게 진행을 하죠. 네. 보통 이게 하면서 그 프레스 동작 할 때, 상체 운동 할 때 가장 신경 쓰셔야 되는 게 이 전환은 무조건 지면에서 수직이에요. 이 전환 이거 네. 말하는 거죠. 여기 손목에서부터 팔꿈치까지. 네, 그 전환은 그냥 수직입니다. 이거를 틀거나 그런 동작 만들지 마시고 수직으로 내렸다가 그냥 그대로 뻗어 올리는데, 수직으로 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팔 다 펴면 어깨 위로 오는 게 정상이거든요. 어깨 위에서 시작했으니까 어깨 위로 가야 됩니다. 뭐 방향 설정하지 않으셔도 잘 뻗으면 그렇게 갈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흉골을 노리고 이 안쪽에를 노리고 이제 진행을 하시면서 힘을 줘버리면 어깨가 네. 딸려 나오죠. 네. 딸려 나오면서 견갑이 고정 등에 풀리죠. 그래서 너무 이제 안으로 조이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제 안정성이 깨지니까 네. 그 부분에서 이제 어깨 부상도 많이 오고 네. 많이 흔들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네. 처음에 운동을 진행을 하시는 분들은 뭐 가슴에 자극이나 그런 것보다는 동작 자체를 맞춰서 네. 이 동작을 잘 만들어내는 거에 집중을 하시는 게 저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레슨도 실제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뭐 이제 방법의 차이는 약간 있는데 네. 네, 그거를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0 끼울까요? 바로 20터요? 네. 어휴. 뭐요? 원판을 짝으로 쓰면 안 되는데? 낙조는 뺍시다. 아이템이 있어가지고. 이거 뺍시다. 네. 이거. 불편하니까. 막을 떼고요. 깨딱깨딱 하는 거. 잘 하고 있는 거 맞나? 아유. 베스트 베스트. 안 보여. 이게 밤 10시에 벤치프레스를 하다니 이게 되게 생각보다 많이 힘드네요. 저도 원래 운동이 낮 시간에 하는데 야 이게 발을 안으로 너무 많이 당기시면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허리 부담이 세지니까 발도 무릎이랑 같이 지면에서 수직 정도에 둘 수 있게 지면에서 수직 정도 둘 수 네. 있게요. 이렇게 두시고 발바닥 정확하게 누르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익숙하지 않으면 네. 이 발 누르는 걸 또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럼 살짝 안으로 넣으세요 그냥. 네. 허리 부담만 안 세지면 되니까 보통 네. 이제 그 자세는 좋지 않아요 얘기할 때 이게 부상을 당할 확률이 높아집니다를 얘기하는 거지 뭐 네. 절대적으로 안 돼요 이런 건 아니니까는 네. 본인 편하게 하는 게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네. 어이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둘. 야, 이거 아니 60으로 할 때랑 100으로 할 때랑 템포에 큰 차이가 안 나네요. 가속을 붙이지 않는 게 좋아요. 아~ 내려올 때 네, 이완 수축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네. 다들 알고 계시는 거라 신전 수축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반동을 좀 줄이려면 내려갈 때 가속을 붙이지 마시고 네. 속도를 양쪽으로 통제를 다 해야죠. 올릴 때도 네. 통제를 해주고 내릴 때도 통제를 해주고. 그리고 이 벤치 프레스 그리고 플레이트 이제 머신 제외하고 머신으로도 뭐 그렇게 할 경우 있는데 특히 벤치 프레스 할 때 가슴을 쫙 열어줘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근육 자체가 원래 탄성을 좀 유지하고 있는 성질이 있잖아요. 고무줄처럼. 네. 아이고 용수철. 네, 용수철. 뭐 스프링 이런 것처럼 이게 늘어나서 그 탄성 가지고 쳐 올리는 건데 네. 수축을 강하게 걸려면 이 어깨 자체를 뒤로 이렇게 당겨주지 않고 그냥 진행을 해버리면 이렇게 그 힘이 좀 줄겠죠. 네, 그걸 이제 빼놓고 자꾸 수축만 주려고 하니까는 네. 뭐 수축 강하게 조여지는 느낌은 좋을 수 있죠. 이렇게 안쪽이 이제 모아지는. 네, 근데 이 밑에서 내려서 쳐올리는 그 느낌이 주니까 네, 그걸 좀 맞추려면 가슴을 잘 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 손가락이 안 좋아서 트랩을. 네, 그냥 하라니까 계속 그렇게 하니까 계속 그렇게 하지. 또 이게 아킬레스건이기 때문에 손가락이.
발바닥 치면 잘 딛고 일단 띄우면 띄웠을 때 네, 거기서 일단 위치를 잘 잡아야죠. 어깨 위치로 내리면 바로 뻗고 하나. 일단 밀 때 이제 집중해야 돼요. 둘, 내려올 때 셋. 속도 조절해서 넷. 흉근 당겨지는 느낌 먼저 맞추고 다섯. 빨리 밀어야지 이제 그 밑에서 쭉. 여섯. 우리 팔꿈치 대적이 뭐 잘못 들어가죠? 빠르게 밀어야지 쭉. 하나 더. 그만 내리고 이제 이 정도로 진행을 이야, 하면 네. 무게를 더 올리시지 않는 게 좋아요. 와. 내릴 때 컨트롤이 잘 안 되죠. 네. 그리고 손이 너무 넓었어요. 아 지금 넓었어요? 네. 약간 좁히시는 게 안정성 주는 데는 좋습니다. 네. 이걸 120으로 할까요? 10만 더 올릴까요? 예. 네. 너무 힘든데? 야 날이구만. 저희 딸이 보고 있으니까 열심히 해야지. 자, 따님이 보고 있습니다. 몇 명이냐? 지금 250명 시청 중입니다. 어우. 왜? 우리 150만 명만 나 100명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150명만 더. 어우, 힘들어. 이게 발 딱 누르고 예. 네. 가슴 딱 들어준 상태에서 이 발바닥으로 지면 딱 누르면 한번 위로 밀리면서 이게 뭐 상체가 네. 딱 조여지는 느낌이 와요. 발바닥을 밀어주면은 네. 그 느낌이 좋죠 보통. 잡고 이게 렉이 이게 너무 길어. 컵이 이 바벨 위치는 보통 내 코 눈 위에 두시고 자 이거 시작 위치를 바벨을 코하고 눈 그 정도 위치에 두고 뭐야 10자리 맞아요? 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이고 야 씨 보조 없이 혼자 증량하는 노하우를 알고 싶습니다. 뭔 증량? 아 벤치프레스? 네. 아, 그 스트렝스 훈련법을 찾아보시고 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거는 뭐 노하우가 있나? 저는 없습니다. 저는 일단 파워 리프팅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도전하는 거죠 뭐. 그 별로 그 이게 지금 그 그건 제가 별로 모르겠는데 그냥 열심히 하시면 중량을 저절로 따라 올라요. 아, 너무 중량이 노예가 되면 안 돼요. 예, 몸을 만드는 보디빌딩 스타일로 운동을 하실 거면은 중량 드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동작 자체에 집중을 좀 하시는 게 도움이 처음에는 좀 많이 되실 겁니다. 발 떨어질 때 흉근 신전되는 느낌 맞춰서 거기서 쳐 올려야지 이제 하나 상완을 네. 둘 몸쪽으로 살짝 붙여 내리려고 셋 넷 그렇지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바벨은 여기 아홉 이거 야 그만 쉬었다가 한 두 세트만 더 하죠. 아, 야, 이 밤 몇 시죠 지금? 야, 상당히 힘드네요. 이제 몸 풀렸는데 이게 환경이 새로우니까 약간 네. 어색하네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은 약간 소통 방송이 아니라 불통 방송입니다. 이게 뭐 질문하시는 제가, 거는 제가 하는 거에서는 질문 답변을 해드릴 수 있어요. 네. 근데 리프팅 쪽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뭐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야. 그런 일을 만드는 것보단 네. 다른 것만 답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현득님 인스타 보면은 100kg 20개씩 그냥 하던데 그거는 근데 전현득 씨가 한 그 100kg 20개는 그냥 들었다 놨죠. 네, 그러니까 네. 충근 운동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아, 그게 차라리 나을 수 있어요. 네. 실제로 제가 그 레슨 하면서 예전에 이제 수업을 평일에도 많이 할 때는 네. 그 트레이너 하시는 분들도 이제 좀 오시고 그랬었는데 뭐 지금도 약간 있긴 하지만 정말 극단적인 애로 3년 운동했다 그러는데 이 40kg짜리를 못 들던 분이 있어요. 아, 네. 근데 꽤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아, 뭐 승혁인가요? 네? 승혁인가요? 실명을 거론하시면 지금 운동 잘하고 있는 거 이 양반이. 그 실제로 있어요. 네.
못 밀어요. 힘 주는 거에 집중해가지고. 제가 벤치프레스를 되게 늦게 시작해가지고 이미 근력 발달이 그렇게 덜 돼 네. 있어요. 네. 뭔가 그렇게 약간 그냥 재밌게 미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또. 그게 차라리 나을 수 있어요. 힘이 네. 좋으면 일단 수정을 하면서도 중량이 많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자 이번에 뭐 몇 번째 세트인지 잘 모르겠네. 세 번째, 네 번째 정도 된 것 같은데. 몇 세트째냐? 네. 122번째 아니야? 세 번째인가? 세 번째입니다. 아, 두 번째인가? 두 번째요. 아유. 아유. 야 이거 오늘 목소리 곡소리 나는데 약간? 자, 하나, 하나, 둘, 셋, 넷. 저도 카운트를 오랜만에 해가지고 여섯. 같이 운동하는 기분 나고 되게 좋네요. 아, 다음 세트는 대구로 합시다. 네. 이게 벤치프레스를 하면서 자꾸 어깨에 소리 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각을 너무 이 그 쇄골 쪽으로 내리지 마시고요. 네. 여기에 내리는 게 보통 그 느낌은 가장 좋을 수 있어요. 이 위쪽으로 가까워지면. 그러니까 이 바를 일로 내린다는 얘기죠. 네. 근데 여기서 충돌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은 이 각도를 조절을 해서 하여튼 이 정도로 네. 그다음 가슴 들어주고 해서 이걸 좀 들어주면은 네. 여기 근접한 자세가 나오기 때문에 네. 각도의 변화를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쭉 밀라는 얘기죠. 밀 때는 똑같이 밀면 어깨 쪽으로 가요. 하시오. 보조는 없습니다. 뭐 깔리면 이제 발을 흔들어야지 옆으로. 그래서 이제 락주를 뺀 거잖아요 지금. 깔리면은 뭐 도와주시나요?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저는 일단 보조를 받고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 바로 내리지 말고 네. 바벨 띄워서 자세 살 맞추고 우와. 팔꿈치 살짝 감고 옆으로 자꾸 찌지 마요. 네. 그지. 하나 둘 하나 가슴 닿으면 둘 셋 넷 다섯 여섯. 웃지 말고 왜 이래 이 양반이. 빨리 밀고 하나 더 그만 두 개 더 땀난다 땀나. 야, 야, 이게 그 코로나 때문에 10시 이후로 원래 운동을 못했잖아요. 야, 장난 아닌데요? 오, 야, 실속 잘 안 되는 분들은 뭐 견갑골 쪼아서 연습하셔도 됩니다. 예전에 그렇게 많이 시켰어요. 팔꿈치를 몸 안으로 넣으라는 거죠? 네, 맞아요. 야, 시청자 20명 늘었어. 260명. 아,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여덟, 아홉, 열. 지금 잘 들어서 팔 쭉 뻗어도 가슴에 근육량 좀 올라오신 분들은 쇄골 쪽까지 힘이 들어가요. 그 사람들이 궁금한 게 세트 수 설정. 세트 수 설정은 어떻게 가나요? 그 헬스장에 사람 많은 헬스장에서는 네. 웬만하면은 다섯 세트 여섯 세트는 끊으세요. 뒤에 분들이 욕합니다. 아, 내 기준에 맞추지 말고 네.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러면은 매너 있게 다섯 세트 그렇죠? 여섯 정도. 국룰이라고 그러는데 네. 다섯 세트가 국룰이라고. 한 시간씩 붙들고 있으면 사람들이 욕해요. 그러니까 아, 짧게 하시고. 만약에 사람이 없다. 사람이 없으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되지. 아... 뭐 그런 거 이제 보면은 요즘에 이제 헬스장에 제일 많이 보이는 게 초시계. 아, 예. 초시계 보고 그거를 이제 세트간 휴식 시간을 짧게 해라. 운동 강도를 높이려면 네. 그게 이제 좀 유행이 돼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운동 진행하시는 분들 많아요. 네. 그런 거 좀 피하시고. 네. 세트가 너무 길어지죠. 힘이 빠지면서. 쉽지 않은데요. 네? 쉽지 않은데요 오늘. 야 이거 두 시간 되겠는데? 자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게 극단적으로 안 좋은 벤치프레스 지금 하고 있죠. 아, 네. 잠깐만 좀. 내려갈 때도 통제라니까요. 일곱, 네거티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만하세요. 여덟, 그만. 네, 힘이 좀 많이 빠져서 그래요. 오, 그만하시고.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오. 한 장 빼고 마무리를 가나요? 아니면 바로 다 빼나요? 다 빼세요. 벤치프레스를 가장 먼저 한 이유가 뭔가요? 제가 좋아서. 그리고 그 가슴 운동할 때 가장 힘을 많이 쓰는 운동 중에 하나잖아요. 네. 가슴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상체 전체 운동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다리까지 다 쓰고. 조용히 하세요. 자, 인클라인 벤치프레스를 바벨이 아니고 덤벨에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렇게 갑자기 그 중증이 던지면 네. 제가 막말하니까는 하지 마시고 바벨로 하는 게 내게 이제 좀 설정하는 게 까다로워서 네. 바벨로 할 수 있을 때는 바벨 자주 합니다. 어, 네. 네. 덤벨이 그리고 바벨로 하는 것보다 흉골적으로 힘을 전달해주는 게 좀 편해요. 이게 벤치프레스 같은 걸 진행하면서 제가 첫 번째 벤치프레스 할 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흉골적으로 힘들어가는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손 들어가는 위치에 따라가지고 힘 전달되는 게 달라집니다. 보통 운동할 때 이제 운동의 특성을 구분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그 하는 거 보면은 뭐 덤벨로 하시든 바벨로 하시든 자꾸 여기만 만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보면 여기까지 힘이 다 들어가야지 이제 운동이 잘 되는 거라고 생각을 그렇게 전체적으로 끝까지 다 들어가야지 이제 네, 뭐 기지점 경지점 가까이 붙이는 건 맞는데 네. 여기에 힘이 안 들어가면 운동이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고 진행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힘도 주고 네. 뭐 자꾸 덤벨 프레스도 이런 식으로 모아서 진행하고 네, 움직임 자체가 다르죠. 팔은 앞으로 뻗으면 어깨 앞으로 나가는 게 정상입니다. 보통 이 안쪽으로 밀어 넣지 못하죠. 그쵸. 뒤로 당기면 어깨 뒤쪽으로 빠지는 거고 그 움직임 짜가지고 들어가는데 이게 이것도 어깨 위로 올라오면 바벨로 하는 벤치프레스보다는 손이 안쪽으로 가깝게 붙으니까 그죠? 상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쪽에 힘이 전달이 좀 더 되기는 하죠. 상완골이 네. 이제 흉근 쪽으로 붙으면서 네. 근데 이렇게 해서 극단적으로 이 동작이 나오는 그 운동 중에 하나 있죠? 플라이 케이블 크로스오버죠. 플라이가 네. 아닙니다. 케이블 네. 크로스오버 플라이도 뭐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네. 덤벨로 하는 그 플레이트에서의 플라이는 저는 그 방법을 별로 추천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또 바깥쪽에 힘을 주시죠. 힘을 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네. 들어가죠. 이 안으로 들어가면 견갑이 네. 따라 나와야 되니까 얘는 무조건 견갑이랑 같이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이 동작을 진행하면서 나머지 자세를 유지하는 게 좀 까다로워지니까 웬만하면 피하라고 말씀을 드리죠. 보통 인클라인 벤치는 네. 머신 안 사용하시나요? 어, 머신 있으면 쓰죠. 머신 있으면 씁니다. 근데 네. 오늘은 프리웨이트 위주로 네. 하려고 나온 거라서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머신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저희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요즘에는 프리웨이트를 강조를 많이 또 하는 추세라 자 바로 네. 세트 들어가 볼까요? 이게 파운드죠? 네 파운드입니다. 야 이게 와 오랜만에 운동하면서 말하니까 되게 힘들어요 지금.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데 아 혼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맨날 혼나요. 그 가끔가다 이제 운동하러 오라고 하시는데 제가 가면 혼납니다. 맞죠. 보통 이게 이렇게 끝까지 다 내려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끝으로 내리는 거는 저기서 많이 했고 네. 너무 이렇게 많이 당겨버리면 가슴에 부상을 입을 경우가 있어요. 오. 그리고 이 밑에까지 내려버리면 삼두팩에도 힘을 또 많이 쓰죠. 그렇죠. 네. 이게 인클라인 덤벨 프레스는 그 쇄골 쪽에 붙어있는 가슴 근육에 집중이 많이 되면 되는 거라서 여기 말하는 거죠? 쇄골 쪽에? 네. 한 이 정도만 내려도 이미 신전 많이 됐거든요. 그냥 그대로 뻗어 올리면 이렇게 들어오는 게 정상이에요. 이상하다. 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혼내시는 거 아닙니다. 다정한 평소 말투입니다. 에이, 지금 이 정도는 말단. 아, 원래 좀 부드럽게 하려고 나왔는데. 좀 소통 좀. 부드러워. 아, 혼내는 거 아니에요. 이게 좀 부드럽게 하려고 나왔는데. 어, 질문이 몇 개 있네요. 덤벨로 하는 프레스가 전현득씨는 훨씬 잘 나오죠. 자세가 가동 범위 너무 길게 주려고 그러면 또 팔꿈치가 뒤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서 좀 줄이시는 게 낫고요. 이 정도요? 아니요, 아까 그냥 그대로 하시면 돼요. 더 아, 뻗어야지. 네. 근데 이야. 벤치프레스 시 팔꿈치 바깥으로 빼고 바벨을 쇄골에 가깝게 내려도 어깨에 부담이 없으면 그렇게 해도 오. 괜찮죠. 역학적으로는 그게 가슴에 힘을 제일 많이 받는 위치 아닌가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사람마다 운동 잘하는 운동들이 있어요. 저거 누군가요 저거? 김수환님 2500원 감사합니다. 팔꿈치는 옆으로 벌리려고 하지 마시고 네. 지면으로 그냥 잡아당기시듯이 하시면 됩니다. 웬 2500원? 로우 하듯이 당기라는 얘기인가요? 어, 김수환님 제 회원님이신가? 아, 그... 야... 야 오랜만에 저희 숨소리 들으니까 좋죠? 야, 아 팔 간격을 엄청 좁게 했었는데 그게 아니군요. 그게 의식적으로 근육 안쪽까지 힘을 주려다 보면은 팔의 간격이 좁아집니다. 네. 좁게 돼요. 팔꿈치의 부상 위험이 높아지죠. 아, 그 몸짱 너무 간단한 문제라서. 아, 몸짱 농부 김경진 형님이 안녕하세요. 제가 저 좋아하는 무게 그대로 가나요? 가벼운데요? 한 번 더 하시고 무게 올리세요. 네. 몸짱 농부 김경진 선생님. 벤치는 어깨가 항상 아파서 안 하는데 덤벨 프레스만으로도 가슴 근육 키우기가 가능합니다. 제가 그 처음에 운동할 때 운동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 벤치프레스를 그 골프 하시는 분한테 배웠었어요. 네. 어깨가 박살이 나가지고 한 3년 정도 바벨로 하는 벤치프레스를 못하고 이제 덤벨프레스만 했었거든요. 우와. 아 좋다. 그림 너무 좁게 잡으시면은 팔꿈치에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명을. 야 편집본은 대체 언제 올라오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메이비 한 4월 말 5월 초 방금 전 65파운드였어요. 벤치 그립을 시옷자로 잡는 게 좋나요? 불독 그립으로 잡는 게 좋나요? 뭐가 좋고 나쁘다고 얘기할 거 없어요. 자기한테 맞는 거. 본인한테 그 본인 선호하는 스타일로 가시면 되는 거지. 이게 그런 것도 뭐 운동 이게 이 운동이 좋아요, 저 운동이 좋아요, 뭐 이런 질문이랑 비슷한 거기 때문에. 네. 잡았을 때 편한 걸로 하세요. 아 자기한테 편한 걸로. 네. 시옷자로 잡는 게 네. 어깨 부담을 좀 덜할 수 있죠. 그 손이 이렇게 돌아가면 전환이랑 상완도 다 돌아가면서 그 견갑골도 같이 내려가니까 네. 옆으로 벌리는 것보다 그게 나을 수 있죠. 이야. 하나 둘 셋 넷. 야 지금 뭐 몸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셨는데 시합이 이제 얼마 안 남았나 봐요. 시합 준비 중이신가? 저도 8월 시합인데 야 아직 석 달 남았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저는 몸이 왜 이러죠? 아, 윤서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네. 지금 입고 있는 운동복은 이거 그 운동복 브랜드 얘기해도 되나요? 몬스터짐. 네. 위에 거는 이디어예요, 이디어. 윗가슴 타겟을 많이 하고 싶으시면 의자 각도를 조금 더 높이셔도 됩니다. 이게 상체 이거 벤치의 각도 따라가지고 전면삼각근의 개입이 심해지냐 아니냐가 또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고려해서 하시면 좋아요. 우와, 아이고 무게를 올리죠. 네. 하나만 더 올리면 될 것 같아. 운동은 답이 없다. 잘못된 거는 다치는 자세죠. 다치는 자세 이게 제일 까다로운 건데 이런 거는. 결국에는 안 다치면은 꾸준히 좋아질 수 있어요. 오늘은 스쿼트 안 하고요. 내일 해요. 내일이 하체 하는 날이라서. 몇 명이에요 지금? 야 263명. 좋아요 좋아. 80 네. 80 가볍지 않나요? 제가 작년이랑 좀 달라서. 초보자 무게 올리는 시점 좀 알려주세요. 자기 좀 직관적인 감을 믿고. 대단한 게 아니잖아.
야. 60초랑 딱딱 떨어질 수 있으면 몸이 다 비슷하게 이게 만들어지겠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는 어렵고 재밌는 거 아니죠? 야. 왜 심 선수님은 호흡을 안 호흡 소리가 안 들리나요? 아 왜 나만 힘든가? 정신을 못 차리겠는데 지금 저는. 팔꿈치가 찌릿거리는 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립을 조금 넓히세요. 그리고 좀 덜 내리시면 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보호대는요? 보호대도 괜찮긴 한데 네. 너무 고중량 아니면 보호대 쓰는 거는 별로 추천 안 하거든요. 운동하는 감이 떨어집니다. 전현득씨 상의 하의 정보를 좀 알려주세요. 상의는 맷블랙, 하의는 뭔지 모르겠어요. 방송하다 12시 넘어가면 스쿼트 해주시나요? 집에 가야 됩니다. 아기가 기다리거든요. 현득님 업템포 발에 이식하신 건가요? 이식한 것 같아요. 맨날 이거만 신던데. 아 사주세요. 한쪽 가슴이 활성화가 잘 안 되는데 이 경우 활성화가 잘 되는 가슴 쪽에 손목 팔꿈치와 다른 각도로 틀어서 활성화가 된다면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걸까요? 저는 별로 추천 안 하고요. 양쪽 똑같이 맞춰서 하시고 활성화가 왜 안 되는지 그 원인을 빨리 파악하셔가지고 그거부터 해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씨, 몇 개 하셨어요 이거? 몰라. 안 해줬잖아.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 저? 한 번만 더 하죠. 네. 조금만 쉬었다가. 저는 강제 반복을 제가 좀 다치는 걸 무서워해가지고 강제 반복을 잘 안 해요. 잘 안 하는 게 아니고 아예 안 하죠. 네. 이게 좀 겁이 이게 운동할 때 좀 겁이 많습니다. 이게 다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작년에 준호 선생님이랑 같이 2분할 방송을 했잖아요. 네. 왜 오늘이 더 힘든 것 같지? 안 하던 거니까. 안 하던 운동을 하시면 그게 항상 힘들어요. 그 이게 보시는 분들이 참고하셔야 되는 게 이게 새로운 운동 방식으로 이제 운동을 바꾸면은 운동이 잘 됩니다. 무조건 잘 돼요. 네. 거의 대부분 거의 무조건 잘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그게 아 이게 맞고 내가 하던 건 틀렸구나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다른 아니다. 스타일의 운동이 들어갔으니까는 새롭게 자극이 느껴지는 거지. 아 이건 틀리고 이건 맞고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운동이 점점 더 어려워지죠. 틀리고 네. 맞고의 기준은 그러면은 결국에 안 다치는 운동. 안 다치고. 안 다치는 걸 최우선으로 하고. 네, 보디빌딩을 하시는 분들은 주동근에 집중이 잘 되는 동작 전부 다 해서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네.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죠. 그 정도? 그 정도? 아 이거 힘드네. 현등기 형 상의 한 번만 더 해주셔서 상의 맷블랙입니다. 맷블랙. 약 좀 부위는 운동을 못해서 안 크는 거죠. 근데 꼭 그렇지만은 그냥 않아요. 있어요. 네. 그 운동을 못한다 그러지? 그게 있어요. 저도 흉근이 네. 유독 안 크는데 아, 별짓 다 해도 다른 데보다 발달이 늦더라고요. 몸이 진짜 네. 생긴대로 나와요 진짜로. 아, 그건 맞는 말이에요. 이게 약점이 없는 사람이 없죠. 네. 없으면은 이제 거의 그 상위 클래스에 올라가는 건데 네. 그런 선수들도 약점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운동을 못해서 그럽니까? 아니죠. 아니죠. 네. 그냥 그 상대적으로 처지는 거지 다른 부위에 비해서. 근데 아, 이거는 얘기해봤죠 뭐. 야. 운동을 못하는 이유가 크긴 크죠. 네, 제가 팔 운동을 잘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팔이 잘 안 커요. 아 생각보다 커요. 근데 가까이서 보면. 아 그냥 두꺼운 거지. 모양이 안 이쁘죠. 저는 원래 몸이 안 이쁜 몸이라서. 자 마지막 세트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야 우리 300명 가까이 됐어요. 뭔 일이요? 야 시청자가 점점 늘어나는데요? 아, 많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또 오늘 근데 플라이는 단순관절 운동이죠? 그 뭐지? 네. 그 저번 주에 이제 운동 방송 기획하면서 제가 옷 한번 벗으려고 살 뺐어요. 아 저는 안 벗습니다. 야 일주일 동안 5kg 정도 뺐어. 플라이가 단순관절 운동이라서 그 가슴에 직접적인 자극은 잘 올 수 있어요. 근데 그 플라이는 그냥 이론적으로도 단순관절 운동이죠. 관절 하나만 쓰는 단순관절 운동입니다. 매스 운동이 아니죠. 벤치프레스를 하세요. 연습을 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올해 시합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이게 전현득 씨한테 하신 질문인가? 김준호 클래식이요. 전현득 MC는 그 김준호 클래식.
전현덕 씨는 김준호 키즈이기 때문에 키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야, 현덕 씨는 뭐 김준호 선생님이 다 키웠죠. 김창훈 선수 선수님이라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선수라고 해주세요. 팔이 약점이라 하셨는데 극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빈도수를 올리나요? 그냥 합니다. 저는 사실 지금 뭐 제가 어디 가서 선수라고 얘기하기에도 좀 이제 많이 부족한 상태가 돼버려가지고 그냥 운동 그 동작 잘 맞추고 거기에 그냥 집중하고 있어요. 운동 배우러 오시는 분들한테 이제 많이 잘 알려드리려고 예전보다 공부도 조금씩 더 하고 있고. 네. 좀 거리가 멀어진 것 같아요 선수에서는. 무슨 소리예요? 그런가? 뭐 열심히는 합니다. 우상이 우상. 팔 양을 늘렸죠 그냥. 세트 수를 늘리고 예전보다는. 이거 다음에 뭐 해야 될지? 우리 이제 이거 케이블 크로스오버. 케이블 크로스오버랑 딥스. 플라이는 못 할 것 같으니까. 케이블 크로스오버하고 아 머신. 여기가 또 머신을 그냥 지나칠 수 없기 때문에 덤벨은 쳐야지. 들어봐요. 체스트 프레스 뭐. 야 힘들다. 체스트 프레스 머신을 하고 그 다음에 케이블 플라이 해? 야, 저 1분만 쉬었다 할까요? 가장 존경하는 선수가 누군가요? 와 이거 말하면 이런 민감한 질문 좀 쉬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왜 전 김준호 선생님? 아 저는 이제 운동을 여기저기 따라다니면서 현득님 왜 이렇게 헐떡거리나요? 아니 좀 그 너무한 거 아닙니까? 헐떡거리다니. 이건 야 저를 운동을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은 다 존경합니다. 아 이게 제가 범접할 수 없는 수준에 올라가 계신 분들이라. 체스트 패스 머신을 나중에 하나요? 아 이거 그냥 포장을 넣어요. 아 네. 야 이거 바뀌었나? 네 두 장. 아 또 이게 그 저희가 원래 몬스터 짐에 그 와이드 체스트 프레스가 있었는데 이번에 좀 바꿨어요. 바꿨는데 준호 선생님께서 극찬하시더라고요. 이거 되게 좋다고. 아, 한번 이게 제가 한 번도 안 써봤기 때문에 네. 한 번만 밀어볼게요. 아, 두 번 미셔도 괜찮습니다. 이거 좋겠네. 아 되게 엄청 좋아하시더라고 이거를. 이게 궤적이 이렇게 뜨니까. 네. 네. 이게 그 유택이 예전 같지 않죠. 이게 머신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 뭐 거의 외산 기구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머신 중에 유택 체스트 프레스 머신 있는데 그거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지금 레슨하는 센터 그 사장님한테 사달라고 계속 돌라고 샀거든요. 네. 궤적이 그 예전에 그 김준호 선생님 운동 방송하실 때 그 케이블 크로스 가면서 외상방 얘기하신 적 있어요. 외상방. 네. 외상방이 그, 뭔가요? 가슴 결 따라서 이 위쪽으로 올라오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약간 대각선으로 이제 꺾어진다는 네. 얘기죠. 상완을 그 방향으로 빼줘가지고 힘전을 네. 더 많이 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약간의 이제 트릭이죠. 트릭? 그 방향으로 그 방향으로 나가면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건데 네. 프레스 궤적 설정이 이제 그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 머신 중에 하나가 그 또 파나타? 파나타. 네, 파나타 거는 제가 안 써봐가지고 모르겠는데 네. 네, 그것도 이제 설정이 그렇게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네, 너무 좋죠. 파나타. 아, 예. 이러면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서 조금씩 살짝 들어줘도 괜찮죠. 그래도 이제 부담이 안 간다. 부담 가요. 아, 뭐 좀 에? 이제 안으로 좀 잘 모이는 머신이니까 팔꿈치에 네. 부담이 없으시면 그립을 약간 좁게 잡아서 덤벨보다 좀 손을 안으로 넣어주시면 이제 흉골 쪽으로 자극이 잘 옵니다. 아~ 체스트업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이런 머신 쓰실 때는 그냥 편안하게 붙여놓고 뒤로 뺐다가 밀어주시면 좋아요. 야, 저 가슴 저 손 한번 대봐도 돼요? 야, 그 제가 예전에 그 창훈님 보고 인스타 댓글에 말파이트 같다 그랬는데 그 진짜 말파이트 같아요. 말파이트 근육이 돌입니다 완전. 이거 좋다. 야, 이게 예전보다 그 머신들이 다 점점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살짝 늘릴게요. 그 꼭 프리웨이트에서 뭐 다양한 방법으로 운동을 하려고 하시기보다는 프리웨이트 그 운동 특성 자체에 맞춰가지고 진행을 하시고
이런 머신들 사용해가지고 플레이트에서 얻을 수 없는 그 자극, 그걸 좀 맞춰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게 팔을 그러면 살짝 들어주는 것도 괜찮죠. 이렇게 부담이 없으면 그죠? 이렇게 결단. 그러면 이게 따라가죠. 네. 이렇게. 그지. 오. 이야 너무 좋은데요? 이걸 뻗어야지. 이렇게. 이도 근 부. 우와. 그지. 그러면 이렇게 쭉 가면서 밑으로 꽂히죠. 무게 좀 올릴까요? 예. 10? 네? 10? 20? 20? 이게 머신에만 오면은 힘을 많이 쓰시려고 하시네. 아 또 이게 제가 또 머신충이어가지고. 재밌다. 오랜만에 몬스터짐 와서 운동하니까. 어때요? 재밌죠. 작년에 기억나나요? 옛날에 우리 뭘 옛날이야 작년인데. 아니 기억나요? 작년에 내가 운동 작년에는 진짜 셔핑배 하면서 운동 재밌겠고. 그래가지고 이제 짬을 줄였죠? 그때 이제 그 저희 성훈이 형하고 저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파트너로 운동을 했었는데 그 재밌지? 아 재밌었어요 그때. 이게 상상도 못하던 문화 운동을 하면 재밌어요. 와 근데 밀어낼 수 있거든? 창훈이 형은 한 번도 안 혼나더라고 준호 쌤한테. 그리고 제가 혼날 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옆에서 구경하시면서 뭔가. 그리고 이제 다 혼나고 나면은 다 혼나고 나면 너 혼날 것 같았어 막 이러고 옆에서.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야 무겁나요 세장? 네 팔이 안 들어가잖아. 기존 체스트 프레스와 와이드 머신 중 어느 이게 와이드인가요? 이건 그냥 와이드는 그때 옛날에 했던 거. 머신은 썸리스 그립으로 잡아도 괜찮나요? 썸리스는 이게 머신들은 궤적이 고정이 돼 있으니까 아무래도 위험 부담이 줄잖아요. 그 썸리스 괜찮은데요. 가급적이면 그립 다 그냥 잘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가슴에 전달되는 느낌이 약간 달라요. 크레아틴, 글루타민, 아미노산, 아르기닌 섭취 중인데 추가로 섭취할 만한 영양제 있을까요? 비타민 드시고 여기서는 뭐 늘어나면 안 아파집니다. 뒤로 신전 줄 때 안 아프다고 말씀하시는 건가? 이게 전면 어깨 쪽 아픈 이유가 바벨 위치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요. 너무 많이 밀면은 그럴 수 있어요. 이런 그 질문들은 제가 뭐 이게 직접 그 질문하시는 분들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다 추정이지. 네, 뭐라고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제가 이런 부분은 좀 약하거든요. 준호 선생님 보고 계시나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 벤치 5, 잉클 4, 프레스 4, 플라이 4. 이게 뭔 소리야. 자, 다음 주 진행할까요? 예. 어우. 김준호 선생님 운동 영상은 월급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요즘 해부학 강의 하시던데 그 해부학에 관련된 건 김준호 선생님 영상 보시면 도움이 정말 많이 되실 겁니다. 이게 너무 어렵지 근데. 목소리가 굳이시면 네. 목소리가 약간 그 어떤 느낌이냐면은 아나운서 느낌 나요. 아 목소리를 네, 감사합니다. 현득님 키 몸무게 어떻게 되나요? 179에 몸무게는 지금 빼가지고 94 이 정도 됩니다. 아 선수님이랑 현득님 운동 후 1시간 내에 뭐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뭐 식사를 하죠 보통. 마지막 합시다. 네. 군대 훈련 교관 목소리십니다. 그 약간 이게 그게 있어요. 운동이 집중이 잘 돼요. 운동 후 1시간 내에 뭐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운동 끝나고 바로 보충제 먹고 1시간 내에는 닭가슴살 먹죠 밥이랑. 보충제 어떤 거 드세요? 마르테요? 네. 나우 드시지 않나요? 나우무 맛. 나우무 맛? 어디서 사요? 그 다음에 잠베기 홍삼, 잠베기 양배추즙, 흑마늘즙. 진짜로 그렇게 먹어요. BCAA하고 글루타민 크레아틴. 합니다. 나우무 맛? 네. 네. 부스터는 어떤 거 드시죠? 부스터는 잠베기 에너지 먹어요. 노익스는 안 드세요, 이제? 아, 노익스가 제가 카페인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일부러 노익스를 뺐어요. 우와. 가슴으로 못 밀죠. 팔 뻗는 건데 어떻게 가슴으로 밀어요? 네? 비트밥스 맛있어요.
이게 웅스빌 소세지보다 더 맛있어요. 피트밥스 진짜로 이게 제가 그냥 그 뭐 김웅서 사장님하고 친하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맛있어요. 친한가? 저는 친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잠배기로 먹죠. 잠배기 다 돈 주고 사 먹습니다. 저 꽁뜨러 받는 거 없어요. 잠배기 흑마늘은 꼭 드세요. 제가 이걸 진짜로 체감을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정말 추천해드립니다. 진짜 이거 제가 몇 년 동안 돈 주고 계속 사 먹고 있어요. 네. 다음 종목은 뭐죠? 다음은 케이블 크로스오버하고 딥스. 야. 카메라 앵글을 딱 옆으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체 운동 주 몇 회 하시나요? 그 3분 아래에서 순서 들어가면 그냥 합니다. 아, 제가 몸이 한참 안 좋을 때가 있었는데 무슨 뭐 침대 뭐 이런 얘기 아니고 한참 안 좋을 때가 있었죠. 있었는데 그때 먹고서는 이게 진짜로 몸에 좀 올라오는 게 느껴져서 단백질 섭취 잘하면 보충제 필요 없죠. 보충제하고 단백질 그 식품하고의 차이점은 그 보충제가 흡수가 빠르죠. 운동 직후에 먹으면은 이렇게 빠른 흡수를 노리고선 들어가는 거라. 그분이라고 하죠. 이제 3분할을 어떻게 나눠서 하시나요? 미는 거하고 당기는 거하고 하체하고 이렇게 나눠서 합니다. 후면 삼각근을 그래서 등 운동할 때요. 후면 삼각근은 약간 당긴다는 느낌이기 때문에. 예. 등할 때. 그리고 뭐 주호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등 하고 나서 후면 삼각 하면 또 느낌 좋더라고. 그죠? 잘 되더라고. 네. 아주 기능이 비슷하잖아요. 네. 네. 팔 운동할 때마다 염증이 생기는데 자세 문제인가요? 야. 그럴 수 있겠죠. 이런 질문들은 안 하시는 게 저는 그 트레이너지. 이거 이제 케이블 크로스오버 이거 먼저 하나? 케이블 크로스오버랑 딥스 이렇게 딥스를 먼저 할까요? 딥스를 먼저 하죠. 아. 이게 톰 그립이게 손잡이가 좀 두꺼운 걸 쓰시는 게 손목에 부담이 큽니다. 몸 이렇게 뒤로 빼가지고 팔꿈치 이렇게 뒤로 빼지 마시고요. 네. 좀 넣으세요. 아, 몸을 앞으로 넣으라는 말이죠. 빼지 마시고. 그 약간 근데 이거 머리 닿지 않나요? 머리 닿으면은 이게 몸이 어디로 가는지 잘 아니까. 아. 그렇죠. 케이블을 붙이고 해요 그냥. 네. 가슴 하단에 맞춰서 해야지. 운동 직후 탄수 안 먹고 프로틴만 드시나요? 탄수화물 먹어요. 잠백이 양배추즙하고 그 흑마늘 즙에 탄수화물 들어있죠. 아. 케이블 크로스업 할 때 양손 잡고서는 가운데 맞추는 거 이게 눈으로 확인하기 힘드시면은 매달리시면 돼요 이렇게. 이거 예전에 김 선생님 운동 방송 하실 때 이거 똑같이 알려주셨었거든요. 네.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기울어지면 그 이제 힘 받는 거 가지고 가운데를 맞출 수가 있죠. 아. 네, 이렇게 해놓고 한 발 앞으로 빼서 이게 무게 자체가 내 몸을 이렇게 뒤로 당기잖아요. 네. 뒤로 안 딸려가게 앞으로 중심 좀 주시고. 네. 다 밀어내세요. 어깨까지 써서. 어깨까지 써서. 그러면은 상완이 이게 가슴 안쪽으로 붙잖아요. 네. 그러면서 흉골 쪽으로 힘이 전달이 다 됩니다. 아, 어깨를 뒤로. 네. 밀고 이게 당기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미셔야 돼요. 네. 그러면은 아까 프레스했던 것보다 훨씬 더 흉골 쪽으로 자극이 많이 가죠. 네. 뒤로 갈 때 가슴 여러 개 치시면 돼요 그냥. 야, 팔 이렇게 다 펴고 하지 마시고. 네. 네. 팔꿈치하고 어깨 좀 부담을 줄이시려면 팔꿈치 살짝 써서. 네. 그 다음에 바로 끌고 와야죠. 이게 처음에 그 너무 팔 피는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가슴을 잘 못 쓴 경우가 있더라고 보니까. 짜세요. 이건 짜야 돼요. 아, 이건 짜요? 네. 힘들어. 좀 어지러운데요. 인성. 저에 대해서 뭐 어떻게 아시고서 인성 얘기를 좀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저 아세요? 잘 모르시잖아요. 자, 좀 옆으로 놔주세요. 복근 운동은 주에 지금은 격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즌에 가까워지면 복근 운동 많이 해요. 예전에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좀 이게 만들어져 있는 게 있으니까 예전보다는 많이 안 하죠. 네, 근데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복근 만드시려면 많이 하셔야 돼요. 한 부위 운동하시는 것처럼 많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 헬길 시절 존경했습니다. 존경을 했다고요? 아, 뭐 저희 흑역사라면 흑역사라고 할 수 있죠. 뭐 그 시절 있었으니까 지금의 제가 있는 거 아닌가. 뭐 지금도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저는 지금 체중 90, 오늘 아침에 90.6kg 나왔어요. 현득 씨는 어깨를 좀 많이 써서 제 회원님들한테 운동을 잘 봐준다기보다는 그냥 연습을 좀 많이 시키는 거죠.
복근 매일 해도 괜찮아요. 매일 하셔도 돼요. 근데 이게 한번 제대로 하시면 매일 하시기 힘드실 것 같은데. 전현득 씨 나시 브랜드는 이거 뭐죠? 이거 다크 스포츠입니다. 이거 아, 이거 몬스터짐에서 팔아요. 몬스터짐에서 팔고 있어요 지금. 예. 여러분 몬스터짐에서 그 패션 코너가 있어요. 패션 코너. 아침엔 오트미닐님, 저는 지금 네 끼 먹습니다. 네 끼 먹고 보충제 한번 먹죠. 그러면 거의 다섯 끼에 맞춰지는 거거든요. 예. 패션 코너 있는데 안 비싸고 좋아요. 이거는 세 세트만 할게요. 네. 시간이 지금 예상보다 좀 많이 걸려서. 야, 340명이 보고 있어요 지금. 왜 이렇게 많이 보죠? 아니 왜 늘어나는 거죠 시청자가? 야. 제가 그 안티가 많아서. 그 딥스 20개 가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야 350, 일곱, 여덟, 아홉, 열. 운동이 잘 돼가지고 20개 많아. 야, 그 이게 아까 몬스터짐 나시가 아니라 요즘에 몬스터짐에서 이제 패션 코너에 들어가면은 브랜드가 여러 개 있어요. 뭐 발리안트도 있고 뭐 많아요. 거기에서 파는 겁니다. 아, 또 오랜만에 같이 하니까 좋네요, 되게. 맨날 혼자 하다가 저도 운동을 좀 혼자 하는 스타일인데 아 같이 하니까 재밌네. 부담이 없잖아요. 일단 돈 받고 레슨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네. 운동을 잘하든지 못하든지 그냥 주는 거지. 야. 체형에 따라서 스쿼트, 하이바, 로우바 구별해서 해야 하나요? 체형이 아니고 운동 목적에 따라서 구별해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영양제 보충제는 아이어브. 이분 강퇴당하나요? 강퇴. 하체 운동 시 신발 추천 가능할까요? 뭐 가동성이나 발목 이런 데 그 문제가 없으시면은 그냥 그 반스 이런 거 신으셔도 되고요. 몇도 신으셔도 되고 무관합니다. 에이블짐에는 보통 몇 시쯤 가시나요? 에이블짐 요즘에 못 가고 있어요. 제가 좀 바빠가지고. HMB는 제가 먹어본 적이 없어요. 예전에 그 운동 처음에 시작할 때 돈이 정말 없을 때는 HMB를 먹었거든요. 먹고 싶은데 못 먹게 되니까 더 먹고 싶더라고. 그래서 돈을 짜가지고 먹었죠. 지금은 아예 안 먹습니다. 안 먹은 지 한참 됐죠 지금. 하이바 풀스쿼트 할 때 허리가 아프면 하프로 해도 괜찮을까요? 자세에 문제가 있는 거죠. 자세를 주변에 다른 분들께 배우시든가 조언을 구해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허리가 아프면 뭐 요추가 말리는 걸 수도 있고 중심이 너무 뒤로 가 있는 걸 수도 있고. 아 이거 이런 것도 얘기해도 되나? 뭐 프리모션 카피머신 구매했다고 알고 있는데 사용감 어떠셨는지 여쭤봅니다.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제가 그거 두 대 샀거든요. 하나는 그 샵 오픈하는 그 동생 하나 사주고 하나는 고구마에 샀는데 똑같습니다. 네, 똑같다고 합니다. 예, 똑같아요. 다이어트 기간은 얼마나 잡으세요? 저는 지금 1월 달부터 다이어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반년 잡는 것 같아요. 제가 다이어트를 좀 못해서 네, 좀 길게 잡고 가야 돼요. 오전 운동은 비추천인가요? 저는 오전에 해요, 보통. 네, 벤치를 할 때 가슴을 최대한 찍는 게 좋나요? 벤치프레스, 그 프리웨이트 벤치프레스는 가슴 터치해주세요. 네. 프리웨이트는? 프리웨이트는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온전히 그 가동검이 다 써주시는 게 전체적인 발달에 좋기 때문에 중간에 끊어서 특수한 목적이 있는 게 아니면 해주시는 게 좋아요. 빨리 하고 넘어가죠. 네. 몇 시예요? 아, 지금 아직 11시밖에 안 됐어요. 아, 시간 남아요 지금. 한 번 더 해도 되겠네. 네. 아, 그 위해서 한 번 마지막. 야, 이거 굉장히 힘들다. 아. 3분 하려면 웨이트 시간 얼마나 되나요? 한 1시간 반 정도? 가슴하고 어깨하고 원래 3두를 같이 하는데 네. 가슴 어깨 3두 하는 날이 제일 오래 걸려요. 그리고 등 운동할 때는 후면 삼각근하고 2두 같이 하는데 조금 덜 걸리고 하체가 제일 짧게 끝나죠. 16년도 체전이었나? 80kg 몸은 다시 볼 수 없는 건가요? 죽을 것 같은데. 여기서 80까지 빼려면은 뺄 수 있어요.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올해 그 샵 체중을 지금 80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 이번 연도요? 예.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게 그 몸 상태를 보면서 해야 되는 거라 제가 작년에 성적이 좋지가 않았어가지고
광배하부의 효율적인 운동은 뭐가 있을까요? 그게 따로 있나요? 광배하부의 효율적인 운동은 뭐 언더그립을 하는 운동들이 광배하부에 조금 더 힘이 들어가겠죠? 근데 뭐가 효율적이고 뭐가 나쁘고 뭐 좋고 이런 걸 따질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뭐 등 운동을 나중에 또다시 방송을 할 기회가 생기면 그때 얘기를 할까요? 하체 운동 시 근육통이 남아있어도 항시 고강도로 뽑아내시. 하체 운동은 제가 그렇게 막 비중 있게 하진 않아요. 하체가 어우 마선호 형님 감사합니다. 골반이 많이 틀어지셨으면 골반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스쿼트를 하세요. 어깨 운동 다음날 가슴에도 어깨 회복에 지장이 없나요? 지장이 있겠죠. 가슴 운동할 때 어깨는 쓸 수밖에 없잖아요. 어깨 운동을 하고 나서 가슴 운동을 하면 가슴 운동이 덜 되겠죠. 3분할 측면 어깨는 가슴에 넣나요? 가슴에 넣어야죠. 전현득 씨는 업템포를 많이 신으시는데 운동할 때 좋나요? 신발이 저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이게 너무 편해. 발 사이즈가 몇이에요? 저 290이요. 아 안 되겠네. 이게 아니 바닥이 평평해가지고 좋더라고. 말씀하신 3분할에서 팔을 하체하는 날에 빼도 될까요? 괜찮죠. 근데 하체하고 나서 다음 날에 가슴 운동이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가슴 운동할 때 지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냥 푸시플레그 그 순서에 맞춰가지고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뭐 하체 운동 한 다음에 하루를 쉬신들고 나서 다시 3분할을 해주는 것도 괜찮죠. 보통 분할은 이제 그렇게 돌아가니까 우리나라는 뭐 일요일 날 거의 다 쉬니까. 그리고 분할은 개인의 스케줄에 맞춰서 항상 개인의 스케줄에 맞춰서 분할을 정하면 돼요. 투암 덤벨 로우시 많이 신전 안 하시는 이유가 등에 텐션을 잡을 수 있는 지점까지만. 저 많이 신전하는데 쭉 내리지 않아요? 끝까지? 네, 그냥 놔요. 저는 그 벤토버 자세 로우 정도는 그거 잡지 않습니다. 잡으라고 이제 저를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시는데 제가 일단 그거를 좀 어렵게 생각을 해서. 어우, 마왕 마선호님 저분 엄청나시죠? 네 마선호 선생님은 네. 한번 나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 근데 지방에 계시지 않나요? 지방에 있어도 뭐 생각이 있으신 분이시. 이 어깨 넘어가려면 두 장부터 시작을 할까요 우리? 예. 이거 어떻게 해요? 아 이거 이렇게 쭉 미는 게. 아, 이렇게? 네. 괜찮죠? 케이블이 딥스랑 다르지 않나요? 아 느낌 아예 다르죠. 이게 통 움직이는 거는 똑같이 그 전환은 지면 수직 맞춰주시고 전환은 지면 수직 맞춰주고 제가 조금 올릴게요. 네. 이게 팔에 다 뻗어버리면 이게 팔이 돌아가죠. 그렇죠. 이 움직임 전에 끊을 겁니다. 프레스 자체를. 네. 네. 이렇게 해서 좀 길게 내릴 거예요. 신전을 많이 줄 거예요. 그 가슴은 똑같이 들어도 돼요. 이거 죽이고 하시면은 죽이고가 어깨 다칩니다. 자 포인트 가슴을 좀 들어주세요. 저는 벤치프레스하고 똑같이요. 다만 이게 손이 위로 올라간다는 것 뿐이죠. 벤치프레스는 가슴 수직으로 내려가는 거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우 좋다.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이것도 짠다는 느낌보다는 동작을 이렇게 그러니까 짠다는 느낌 많이 안 가져가시면서 하시는 건가요? 저는 그거를 선호하지 않는 동작이라 이 동작 전체에서 그 중량감을 얻어내는 거지. 네. 힘을 억지로 주거나 그런 동작은 아예 제가 선호하는 방법이 아니라서. 선호하는 방법이 아니다. 네. 뭐가 이렇게 무조건 잘 버텼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대부에서 연봉 안 받습니다. 저 그 연봉을 받아본 적은 없어요. 제가 그 경기도에서 도민체전 팀에만 있었어가지고. 도민체전에서는 그 연봉 계약을 안 하죠. 연봉 계약하는 팀들도 있는데 연봉 계약을 제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그 도민체전까지만 돈을 받았거든요. 근데 작년에 계약을 안 하고 나왔죠. 서울로 이적을 해가지고 그냥 이제 헬스장 소속으로 시합 뛰고 있어요. 고구마 소속으로 뛰시나요? 아 지금 고구마 소속은 아니에요. 아 네. 네. 무게 그대로 가나요? 아니면 올리나요? 무게요? 네. 그냥 이걸로 할까요? 아니면 뭐 10점으로 가죠. 10만 꽂죠 10. 아 네. 다른 운동할 거 없으세요? 재밌는데? 아니 왜 이렇게 힘들죠 근데? 운동은 좀 이런 날에는 재밌어야 돼. 사실 저 다른 거 그러고 지금은 그런 거 크게 진짜 안 합니다. 이게 환자가 되더라고. 아 현우님 충성. 네. 경례.
이게 조금만 올라가도. 오이구. 아. 야. 등 운동이요? 등 운동을 뭐를 보고 싶으신 거지? 다이어트 시 지방이 잘 안 빠지는 부위 있나요? 있죠. 어깨 운동 프레스 많이 했어요. 윗가슴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굉장히 성장이 더딥니다. 팁이 있으신지요? 윗가슴 운동을 할 때 그냥 윗가슴에만 집중을 하세요. 그거를 뭐 가슴 전체를 다 쓰면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궤적을 쇄골 라인에 맞춰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윗가슴에 저 직접적으로 그 힘을 받겠죠. 되게 좋네요. 멍하다. 바벨로우나 랩풀다운 안무나 어떻게 당기시는지 보고 싶습니다. 이게 그 제 인스타그램 가면 네, 영상 많습니다. 뭐 팔로우는 안 하셔도 되니까. 네, 고구마이 트니스가 2분 거리인데 헬스장 괜찮나요? 이거 헬스장 홍보해도 되나요? 고구마이 트니스 엄청 좋아요. 그게 이번 주말에 머신 두 개 또 들어옵니다. 저 거기서 운동을 하죠. 거기 중량등은 고구마, 종료는 무스터짐. 네, 그 거기 고구마 사장님도 현역 선수라서 기구가 계속 들어오죠. 제가 거기로 옮긴 다음에 기구 계속 넣어가지고 이제 그만 살아오고 있어요. 발 안쪽으로 너무 많이 당기지 마시고 네. 좀 앞에 두고 하세요. 발 안쪽으로 당기면 네. 이쪽이 신경 과신전 됩니다. 이렇게 과신전이 된다는 거죠? 허약해요. 네. 용추 가동성이 안 나오는 분들은 각을 좀 더 눕히셔도 되고요. 네. 오우.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거 줄여야 될 것 같아. 아, 저는 괜찮아요. 야, 의정부에 고구마 같은 곳이 있는데 고구마보다 기구 더 많은 곳 있어요. 의정부 저기 나오네요. 의정부 히트니스 피플 가면은 기구 거기 창고입니다. 홍키통키는 어떤가요? 네? 홍키통키 안 가봤어요. 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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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강민 선수 머슬 통신 가세요. 좋더라고요 되게. 김강민 선수의 머슬 뭐야? 머슬 통신. 아 부천이에요? 야! 아 매드텐에 걸려있는 거 옛날 사진일 거예요. 저 팔 사이즈 이런 거 안 재서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 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팔이 너무나 약한 부위라서. 아, 팔 한번 보여주세요. 이도 한번. 아니 왜 그 남의 약점이라는데 자꾸 그러더라고요. 이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도. 약점 아닌데 왜? 어떻게 하지? 아 무지 좋은데. 야. 야 한번 봐. 네? 좀만 좀 쉬었다 가시죠. 김강민 선수님은 인천 삼판동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같이 이두 한 번. 아 이두 한번 짜볼까요? 아 이두. 아 또 제가 또 한 이두 하는데. 아 이제 팔은 되는 위치가 좋은데. 와. 네 감사합니다. 뭐? 아 이거 밖에 왜? 야. 아, 몸이 힘들어가지고 뭐 팔에 힘이 잘 들어가진 않네요. 아, 팔이 진짜 안 좋아요. 팔 때문에 많이 온다. 아, 오우. 아, 그 손흥민님, 그 지금 슈퍼리그가 무산돼가지고 좀 마음이 싱숭생숭할 텐데. 네. 현득님 어깨 좋으신데 어떤 운동을 하셨나요? 어깨가 좋은 이유가 가슴 운동을 어깨로 해서 그래요. 가슴을 어깨로 했더니 가슴 문제를 어깨로 들었더니 이렇게 되더라고요. 하체는 진짜 그 기술적인 부분이 없어도 열심히만 하시면은 좋아집니다 진짜로. 근데 하체가 강도를 다 뽑기 전에 그냥 힘들다고 내려놔 버리시는 분들이 거의 다예요. 이두 운동은 털린만큼 열심히 하는데 봉우리가 안 생기는 거는 방법이 잘못된 걸까요? 그럴 수도 있고요. 본인이 털린다고 착각을 하는 걸 수도 있죠. 제가 그래요. 김창훈 선수님 하체 보고 싶습니다. 이 바지 안에 빤스밖에 없어가지고 하체는 지금 깔 수가 없어요. 그 와이프가 깜짝 놀랍니다.
이래. 아, 나... 이제 그만하죠. 예. 아, 지금 원픽은 원암 덤벨로 보십니까? 등 원픽은 투암 덤벨로고요. 투암 덤벨로고요? 네. 요즘엔 뭐 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재밌으니까. 민원 운동에서 스텝을 감는 이유가 뭔가요? 아, 제가 손이 지금 제가 손 신경이 안 좋아가지고 이걸 놓쳐요 자꾸 왼손이. 그래가지고 이거 스트랩으로 고정을 좀 해놓고 운동을 한 편입니다 지금. 유산소는 얼마나 타시는지요? 지금 50분밖에 안 타고 있어요. 저희 다음 종목 어떤 걸로 가신 거죠? 덤벨 숄더 프레스. 네, 다음 종목은 덤벨 숄더 프레스를 진행할 거고요. 여기 상체 운동할 때 프레스는 그 위치 각도에 따라가지고 각만 변화를 주는 거지 방법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의자를 살짝 눕혔는데 네. 의자를 너무 직각으로 세울 필요는 없는 건가요? 아, 직각으로 세워서도 뭐 잘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죠. 흉추 가동성 잘 나오고 네. 뭐 허리나 이런 데 문제 없으시면은 네. 괜찮아요. 근데 저는 직각보다는 프레스는 어차피 전면 삼각근 운동이라고 접근을 하기 때문에 네. 아니, 직각보다는 이게 살짝 눕혀서 전면에 집중할 수 있는 각도를 만들어 주거든요. 그 전면 삼각근이라고 하면 이제 가슴하고 밀착되어 있는 네.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각을 눕혔을 때 이제 단점이 이 가슴 그 쇄골부 있잖아요. 네. 이 부분에 힘을 좀 받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이게 좀 싫으신 분들은 뭐 비하인드 넥 프레스나 각을 좀 세워가지고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팔꿈치 위치를 좀 더 안쪽으로 당겨서 네, 어깨에 근접하게 만들어주고 해주시면은 조금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부상 늘리시면 돼요. 부상 방지 목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눕히는 게 조금 더 낫다. 예, 네, 그럴 수 있죠. 아, 그냥 네. 선호도 차이예요. 이게 운동이 뭐 이게 맞고 이게 틀리고 이렇게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구나 이 정도로 봐주시면 쉬워집니다. 아우, 보기만 해도 무겁다. 하나, 이걸.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야, 저희가 또 오늘 한 세트 하고 또 뭔지 하면은 역시 그 상품이죠, 상품. 네, 경품이 또 있는데 저희가 문제 많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댁에서 쓰시는 무게조절 덤벨은 안 씁니다. 안 써요. 괜히 샀어요. 근데 사서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이게 그 벤치 각도를 이게 앞 프론트에서 하는 프레스를 하는데 벤치 각도를 좀 눕히실 거면 아니 그 90도로 세우실 거면은 차라리 그냥 비하인드 넥 프레스를 하세요. 저는 그거를 추천을 합니다. 제 바지는 랩시멈 거예요. 완전 몸 좀 좋아진 것 같은데요, 이제. 전현득 씨 상탈 해달라고 하시는데 상탈이요? 네. 엄청 사고나요 지금. 저희가 오늘 상품을 예, 뭐 과자가 들어가는 건 좋지 않아요. 중립에서 살짝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몬스터짐 티셔츠 두 장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뭘로 해서 뽑죠? 예? 창훈 형님이 하나 증정을 하고 저도 하나 증정할 건데 저희가 운동 중간에 퀴즈를 낼 거예요. 오늘 저희가 말했던 거 중에 퀴즈를 낼 건데 그걸 가장 먼저 맞추는 분께 저는 이걸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아, 이게 뭐 이렇게 집중적으로 자꾸 하시면 제가 당황하죠. 들어주시고 분량을 약간 올릴게요. 자, 여기서 퀴즈. 자, 이, 지금 심창훈 선수가 과연 중량을 몇을 들까요? 저희가 방금 전에 60파운드를 했었죠? 네. 자, 과연 심창훈 선수가 몇 파운드를 집을 것인가? 야, 채팅 화력 봐봐. 이게 지금 답이 나왔네. 아이고. 이게 근데 이게 제 회원님들은 빼죠. 회원님은 빼고. 네. 이게 그 제 회원님들은 뭐 너무 잘 아니까. 아니 뭐 잘 아는 게 아니고 제가 네. 다른 거 챙겨드리면 되니까. 아. 네. 황진아님이 제 회원님이거든요. 네. 그 내 꿈은 흑드라군 이분이 맞추셨는데. 자, 제 회원님 아니시죠? 내 꿈은 흑드라군님 70파운드. 어, 이거 무겁네. 어, 놓나요? 놓고 다른 걸로?
황진아님은 제 회원님이셔가지고. 예. 네. 야 퀴즈라니까 채팅 속도 봐. 저희가 퀴즈. 뭐. 좋은데요. 뭔가 또 이게 템포를 맞춰가면서 하니까 운동 재밌고 되게 잘 되는 것 같아. 운동 잘 되네. 네. 생각보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저는 좀 약간 우왕좌왕하다가 운동이 안 될 줄 알았는데. 조금 광범위한 질문이지만 풀 스쿼트 시에 팁이 있을까요? 레슨생 분들 자세가 너무 예술이어서 감사합니다. 프레스 할 때 예전에는 올리면서 모으는 분들이 많던데. 요새는 안 모으고 그대로 올리는 것 같네요. 차이가 뭘까요? 그 삼각근의 수축이 끝까지 들어가려면 견갑골 상방회전이 다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노리고 가시는 분들은 이렇게 쭉 뻗어서 모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머리로 이제 가깝게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네, 그 동작을 하시는 거고 다 안 모으고 다른 부분에 개입을 좀 줄이기 위해서 가동 범위 제한을 거는 경우가 있죠.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근성장의 수면이 많이 중요한가요? 많이 중요합니다. 저도 예전에 잠 안 자고 유산소 막 오래 타버리고 그런 경우 있었거든요. 유산소 가장 오래 탔을 때 몇 시간 탔어요? 12시간이요. 하루에요? 예. 2시간 타고 한 40분 쉬고 또 타고 오래 썼어요. 아, 그러면 살 많이 빠지나요? 12시간 타면은? 살이 많이 빠지는 게 지방, 아니고 지방. 사람이 그냥 그... 네. 하지 마세요. 네, 하지 마세요. 궁금해서 한번 해보게요. 네? 궁금해서 한번 해보게요. 못해요. 하지 마시라고. 하지 마세요. 1시간 타는 게 더 잘 빠지더라고요. 1시간 타는 게? 1시간 타고? 네. 잠 잘 자고 잘 먹고 1시간 타는데 약간 심박수를 올려서 그게 더 잘 빠집니다. 이게 그 운동 저보다 오래 하신 분들이 하는 얘기는 이게 보통 어른들만 잘 들으라고 그러잖아요.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도 그때 이제 저 운동 이렇게 조금씩 봐주고 그러시던 분들이 하지 말라고 계속 그랬거든요. 네. 그 오기가 있어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제가. 그 유산소 12시간. 네. 그 시간을 되돌리면 안 하죠. 안 하지. 아, 굳이 할 필요 없다. 그냥 자빠리 자죠 그냥. 절대 안 하죠. 그때 그거 타고 나서 진짜 이 혓바닥 양 옆에 그 다 터지고 보내면 막 엄청 생기고. 아 네. 몸이 이제 정상 생활이 안 돼요. 아... 진짜로. 그때는 그걸 할 수 있는 여건이어가지고 했었는데 좋은 경험은 됩니다.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면 안 되는구나. 어쨌든 저는 이제 운동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 입장이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 다 경험이 되거든요. 추천 안 합니다. 아 저는 또 근데 약간 그런 또 약간 집념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도 멋있어 보이더라고 그렇게. 아 멋있어가지고 결과까지 좋았으면 되는데. 거기까지. 아. 거기까지. 뭐 나쁘진 않았어요. 네. 아 최정빈님 이렇게 배워서 좋네요. 아유 일하러 갑니다. 늦은 시간에 고생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체지방. 네. 한 번만 더 해요. 한 세트만. 심현도 관장님하고 그냥 성만 같고요. 심현도 관장님의 그 헬스토피아에서 제가 레슨을 좀 했었어요. 무천도사님. 아, 심현도 관장님 운동 잘 가르치십니다. 어깨 프레스 할 때 견갑을 모으고 하시나요? 아니면 등을 펼치고 하시나요? 둘 다 안 합니다. 그냥 중립 상태로 두자. 그냥 가슴 살짝 들고 해요. 네. 등 딱 기대놓고. 유택 기구 좋아요. 아이언 그립 덤벨도 좋고 여기 바벨도 아이언 그립이던데. 제가 좋아하는 바벨이 아이언 그립하고 그 아이반코 두 가지인데 아이언 그립 바벨이어서 오늘 운동 잘 됐습니다. 한 번만 더 할게요. 네. 잠깐만 쉬었다가 쉬어. 너무 길어지는 거 아닌가? 아, 해머랑 라이프도 머신 좋은데요. 네. 이게 공식은 아닌데. 이거 뉴텍도 머신 좋은데. 아, 저희 우리 마지막 쉬기 전에 네. 티셔츠 한 장이 더 있잖아요. 네. 창훈님이 오늘 우리가 얘기했던 것 중에 퀴즈를 하나 내가지고 이걸 증정하는 걸로. 얘기했던 것 중에 아무거나. 아 진짜 아무거나? 진짜 아무거나. 아 그래?
그 퀴즈 제... 낼게요. 어이, 운동 관련 네. 저기 안 할 거예요. 그 몬스터짐의 그 바벨 브랜드. 몬스터짐의 바벨 브랜드. 자, 몬스터짐의 바벨 브랜드 맞추는 분. 방금 얘기했죠. 몬스터짐의 바벨 브랜드. 바벨 어디 걸까요? 제가 벤치프레스 한 브랜드. 자, 아이반코 땡. 아, 신님 정답. 신님 신님 정답이네요. 신님. 아이언 그립 정답. 야, 뭐 이게 뭐지? 아니, 좀 약간 서운한데 이거 말할 때만 채팅이 왜 이렇게 빨라? 아니 문제 낼 때만 채팅이. 아이언 그립 정답 맞추신 신님께 티셔츠 드리겠습니다. 신님 제 회원님 아니시죠? 어느 날 갑자기 이 티셔츠 입고 오시면 안 됩니다. 뺏을 거예요. 왜요? 아니 뺏을 거예요는 뭐야? 아니 아 이거 먼저 얘기하신 분이 있나? 아니 아니 신님이 제일 먼저였어요. 아, 뺏을 거예요 진짜로. 자, 신님이 맞아요. 신님이 1등이시고 신님 제 회원님이시면 뺐습니다. 네, 정답. 어우, 축하드립니다. 저희 신님은 저희가 따로 연락을. 이게 몬스터짐 티셔츠가 그때 내가 이걸 한 장 받았었는데 안 맞더라고. 네. 작아. 저게 작다고요? 네. 저한테 큰데? 사이즈 저희, 작은 사이즈 줬나 보네. 모르겠어요. 제일 큰 사이즈 받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그 네. 누구 줬더라? 아, 그게 이쁜데 못 입었죠 그래. 어허. 어 마지막이니까 드랍 테스트 할게요. 예. 자, 드랍 더 비트.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니 뭐. 70으로 하고. 너무 정밀인데. 근데 뭐 이거 거의 또이또이 아닌가요? 70파운드 60파운드면은? 아니 뭐 줄었잖아. 네. 현대 드랍이지. 현대경 풀어 당겨줘. 아, 씨. 어휴, 못하겠다. 리프레시 할 때 손 뻗는다고 생각하고 진행하지 마시고요. 네. 그 예전에 그 황철순 선수님 그 방송이었나? 예? 네? 조면 얘기하시던데. 네. 네, 그 부분 뻗는 듯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기구 이야기 자제해 주세요. 덤벨 프레스 시 어깨에 소리가 나면 그 상완의 각도를 좀 변화를 주시면 되십니다. 소리가 안 나는 각도를 일단 찾아서 하시고요. 근본적인 문제를 빨리 해결하시는 게 좋아요. 숄더 프레스 의자 각도 설정은 어느 기준으로 맞추나요? 흉추의 가동성에 따라서 맞출 수도 있고요. 네, 중점적으로 두는 부위에 설정을 하시면 되죠. 전면 생각근이 될지 측면 생각근에 조금 더 비중을 둘지. 야,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사이드 해야 돼. 에? 사이드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냐 그랬잖아. 마지막 운동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바로 진행할까요? 지하 같은 거 수업 안 하시는 걸로 아는데 수업 받으시는 분들 스쿼트 자세가 다 좋은데 수업 방식을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팁 같은 게 있으신가요? 제가 수업 못하죠. 제가 그거 할 능력이 안 돼요. 팁이랄 건 없고 이게 제가 해결이 안 될 정도면 그냥 그 환불해서 보냅니다. 전 몇 번 봤어요. 환불 받으세요. 제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회원님 그 다른 선생님을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요. 안 되는 건 제가 붙들고 있으면 그게 범죄지. 현대경 겨털 제모 직접 하는 건지 물어봐 주세요. 저 그 뭐야 크림 타입을 합니다. 아, 나 힘들다. 사이드 할 때 이거 그 올라갈 때 어깨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게 그 상완을 살짝 이렇게 앞쪽으로 돌려주세요. 어, 이거 살짝 사이드에서 잡아주실 수 있을까요? 45도 정도에서? 하나 이렇게 돌리면 돼요. 어깨 운동이 이게 충분히 잘 된 상태면은 이 상완 걸 여기 안쪽으로 살짝 이렇게 돌려줘도 네, 측면에 힘이 걸립니다. 팔꿈치 따라오죠 그리고. 네. 이 상태에서 올라갈 그 높이를 정하셔야 돼요. 그냥 냅다 던져가지고 이렇게 해버리지 마시고 네. 올라가는 범위를 정해야 되는데 그걸 잡기가 좀 어려우시면 중량을 좀 낮춰가지고 천천히 이렇게 올려보세요. 그럼 레이저이 걸리면서 살짝 돌거든요. 네. 올라갈 때 올라가다 보면은 측면 삼각근 쪽하고 전면 삼각근 쪽에 힘이 가장 강하게 걸리는 높이가 나와요. 거기서 끊으셔야 돼. 이거를 무조건 높이 들려고 이렇게 들어버리시면 그 과정에서 어깨 손상이 많이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충돌 증후군이라고 하죠. 네, 그것도 이제 많이 그 손 부딪힐 것 같은데. 아, 네, 괜찮습니다. 네, 뇌전 준방향 그대로 그냥 들어 올리시면 됩니다. 조현등님 오늘 부스터 드셨나요? 그 뭐야 3XT 몬스터 마트에서 팔죠. 3XT 한 스쿱 반 먹고 왔습니다 오늘. 통제예요. 내려올 때 일정한 속도를 잡아서 신전에서 수축으로 바뀌는 순간에 힘 빵 쳐주셔야 돼요. 또 아랍성 아라 그 저희 오셔가지고 아일러브 철순, 아일러브 창훈. 후면 삼각근은 등 운동할 때 했어요. 어제 등 운동을 해서 외전 주는 것도 그 김준생님 그 운동 영상 보시면은 그거에 관련해서 설명이 있거든요.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보다는 야. 당연히 설명을 더 잘해 주실 거기 때문에 안면 레이저 합니다. 심창원 선수님 상부 승모근 슈럭으로 만드시는 건가요? 제가 슈럭을 잘 안 해요. 슈럭을 하는 거는 왜 해야 되나요? 왜 하나요? 슈럭은 보통 승모근 만들려고 하는데 승모근 전 좀 자주 하거든요. 슈럭을 머신으로 하시면 좋죠. 아이러브 현득 야 김길동님 창훈 선수님 귀염둥이 따님 과자값 5,900원 감사합니다. 이거 제가 날름 하겠습니다. 이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우 깔끔해요. 깔끔해. 아 최독고다이님 심창훈이 여기 나올 클래스가 되냐? 아 뭐 클래스 안 되는데 나왔어요? 이게 제가 기준을 많이 낮춰야. 다음 분들이 나오시기가 편하죠. 연구강차 최독고다이님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실 클래스가 되십니까? 뭐 그런 얘기 뭐 많이 하셔도 됩니다. 예전 같지 않아서. 깜짝 놀랐잖아요. 자리 좀 해주세요. 레이즈. 진짜 마지막 방송 될 수 있다고 그렇게 하면은. 아니야 아니야 뭐 그런 거 가지고 내가 발끈할 적이가 아니니까. 레이즈 네거티브 줄 때 다른 부위 개입이 많아지는데 속도보다는. 이게 네거티브를 주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네거티브 말고 그냥 이게 그 측면 삼각근 자체에 그 움직임을 캐치할 수 있는 속도면 괜찮아요. 무조건 버티고 뭐 이렇게 느리게 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그 근육의 텐션을 가진 네. 상태에서 내려가라는 얘기죠. 근육의 탄성은 계속 유지가 돼야죠. 그러니까 무조건 천천히 내린다고 해서 네거티브가 아니에요. 네거티브가 아니에요. 심창훈 선생님 팔이 장점이신가요? 팔이 취약점이죠. 가장 엉망입니다. 이거 두 세트만 더 하나요? 네. 하고 마무리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딱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클래스가 중요한데. 뭐 안 되면 나오면 안 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밖에 안 하세요. 다 힘들어. 이거 보는 것도 재밌어. 그 근데 그 여러분께서 염두에 두셔야 될 게 저희가 제가 이 생생방송을 처음 만들 때 최우선적으로 섭외하려고 했던 분이 심 선생님이야. 제가 또 저희 매니저이기 때문에 와 스쿼트 할 때 신은 아식스인가 나무바다였고 좋아요. 그 보통 역도화들이 그 발볼이 좁아가지고 제가 불편해서 잘 안 신었었는데 그 제품은 그렇지 않아서 편하게 신었습니다. 야, 야. 하나, 둘,
시합 30일 정도 남으셨을 때는 그냥 그 페이스를 유지하시는 게 제 생각엔 좋을 것 같은데요. 일부러 뭐 분할을 조정하거나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비브람 좋아요? 다이어트를 좀 해야지 이제. 어이구. 예, 그 방송 그 제가 지금 채팅창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너무 깔끔하게 잘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이게 제가 생각 이상으로 너무 잘 봐주셔가지고 좋네요. 이게 야. 포징은 레슨 꼭 받으세요. 포징은 레슨 진짜 꼭 받는 게 좋아요. 그게 스스로 보는 거랑 제3자, 그러니까 포징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보는 거랑. 무조건 받으세요. 그거 그 무조건 받으셔야 됩니다. 아니면 뭐 지인들 통해가지고 하시든가 돈으로 받으시든가. 아, 김길동님 2,500원 현둥이 부스트 한스코값. 아, 감사합니다. 이것도 제가 날름. 야, 키랑 몸무게 어떻게 되시나요? 저 79에 94kg 나갑니다 지금. 근데 오늘 운동 힘들어가지고 500g 빠졌을 것 같아. 아, 지금 제가 배가 이게 아니 좀 잠시만요. 저 배 좀 한번 보고 올게요. 아우, 저 안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뇨제 사용은 뭐 제가 이뇨제를 써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네요. 그 이뇨제는 이제 라식스와 알닥톤이라는 게 있는데 쓰지 마세요. 신장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거. 정확한 사용법을 모르면은 궁금해하지도 마세요. 정말 절대로. 추천하는 체중 늘리는 방법 같은 거 있으신가요? 식사 잘 챙겨 드시고 네. 운동 강도 조금씩 늘리시면 좋습니다. 아, 이게 그 채팅창이 엄청 깔끔하네요. 예전 쿨만디 시절 3대 몇이었나요? 620까지 했었어요. 그때 620이요? 제가 예. 야. 근데 그 스피드앤파워라는 사이트가 있을 때 거기에는 기록은 이제 600을 올렸죠. 아무도 하면 안 됩니다, 그거. 여러분, 제가 한 달 안에 상탈 꼭 하겠습니다. 한 달 안에. 태생도 좀. 다음 주요? 끝났네. 야, 운동은 다 했어요. 다음 주에 상탈을 하라고요? 아까 얘기한 이뇨제를 제가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운동 다 했죠. 저희 마지막 한 세트 남았어요. 한 세트만 더 한다고 했으니까 두 세트 더 한다고 했으니까. 마지막 아니었어? 아니, 마지막 이제 한 세트 하고 좀 줄여서 할게요, 그러면. 네. 후. 이게 다중관절 운동을 하실 때는 그 동작 자체에만 집중해가지고 반동 쓰지 마시고 네. 네, 움직여야 되는 부분만 움직여서 진행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야, 아, 오랜만에 이렇게 하니까 진짜 좋다. 한 번 더 나와주세요. 네. 가슴 어깨만 하고 가기 좀 섭하잖아요. 클래스가 안 돼가지고. 아니, 무슨 아까 누가 만들고 나올게요. 아니, 아까 누가 최독고다이? 클래스가 안 될 수도 있지 뭐. 제가 약간 소심해가지고 저 키 171입니다. 불균형이 제가 몸에 크게 느껴지는 건 없는데 오늘 제가 준비를 좀 해서 왔는데요. 이게 그 얘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이 사이드를 엉망으로 하고 있네. 얘기를 많이 못 했어요. 준비한 거를 좀 빼먹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그래요? 왜 우리의 길을 죽여요? 이게 나중에 혹시 또 따로 이제 나올 일이 있으면 그때 준비를 더 잘해서 나오겠습니다. 보지 마세요. 그리고 그 이게 질문이 있으시면 DM을 주세요. 근데 이게 DM을 주셔가지고 질문을 해주셔도 무슨 재활, 무슨 어디가 아픈데 어떻게 하나요? 이런 질문은 제가 답변을 해드리기가 힘들어요. 네. 불균형은 교정 운동을 받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불균형이 아닌데도 불균형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운동 자세를 먼저 맞춰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다 했죠? 저희 이제 운동 끝났어요. 저희 운동은 끝났고 야, 오늘 괜찮다. 어땠나요? 이렇게 저희 막 소통하면서 운동하니까 어때요? 이런 적은 처음, 이런 건 처음이죠. 아, 생각보다 재밌네요. 이게 제 체질에 안 맞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 잘하시는데요? 재밌는데? 재밌어요. 이게 그 몬스터 짐 그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워낙에 매너가 좋으셔가지고 제가 좀 편하게 방송을 한 것 같습니다. 아유.
괜찮네. 저 한 번 더 나와 주세요. 운동 잘했네. 그런 거는 뭐 여기서 지금 약속을 해야 될 문제는 아니고. 네. 제가 아니, 너무 칼이잖아요, 그거는. 아니, 그 이게 그 나타났으니까 좀 많이 나오셔가지고 이게 방송 출연해서 많은 팁들 좀 주시고 이게 저보다 유능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게 몬스터짐은 보통 이제 프로 선수분들 많이 나오시잖아요. 나오셔가지고 방송 해주시고 그러면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 내 마음속에 프로예요, 형님. 아, 저는 아마추어죠, 영원히. 저희 오늘 이제 가슴 그리고 어깨 운동을 진행했는데 시청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 주에 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네, 인스타그램 팔로우 해주시고 다음 주에 꼭 볼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 수고하셨습니다.